자, 오늘의 이야기는 Fly Guy and the Frankenfly. Franken, 이거 발음이 Franken. 그래서 Fly Guy 그리고 Franken Party. 이런데 이 Franken이 어떤 하나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Frankenstein이라고 어떤 줄거리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면 이 캐릭터가 뭔지 네이버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좀 무시무시한 캐릭터예요. 그러면 이제 자, it was a dark and stormy night. 자, 시간, 날씨, 뭐 계절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it을 주어로 쓰지만 이거를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해석하면 이상하니까. 예를 들면 what time is it? 뭐 it's a 3 o'clock 이런데 what time is it? 몇 시인데 it's a 3 o'clock. it이라고 했는데 그건 3시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시 없이 그냥 3시야 이러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날씨이기 때문에 dark 어두운 그 다음에 stormy night 어둡고 stormy가 뭐냐 뭐 비바람이 부는 게 stormy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날씨 좀 궁금하면 뭐 유튜브 같은 데 가도 이런 게 stormy예요. 막 비 오고 막 바람 불죠. 요런 게 stormy, stormy weather. 그 다음에 뭐 windy 한번 볼까요? windy. 요 바람 불죠. windy. 네, 요게 windy, windy. 네, windy. 그 다음에 snowy 한번 볼까요? snowy. I'm like right now I can't even open my eyes. 네. So we want to talk to everyone to see how they've been dealing with it. 네, 요게 snowy weather죠. 네. 그래서 근데 공통적으로 y가 들어가죠. 날씨에. Stormy, windy, sunny, snowy, rainy 이런 거죠. Stormy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밤이었어요. Buzz and Fly Guy, Buzz와 Fly Guy가 were 이었다, was가 아니죠. 둘이니까 이었다, 뭐이다, playing, play가 놀다인데 playing 하니까 놀고 있는. 그럼 놀고 있는과 이었다 합치면 놀고 있는 중이었다. 둘이서 이렇게. 예. Buzz made puzzles. Buzz가 만들었어요. 퍼즐을. For는 뭐뭐를 위해서죠. Both of. Both of은 둘 다예요. 둘 다. 이 둘 다가 뭐냐. 사람끼리의 둘 다도 되고 뭐 물건끼리의 두 개 다도 되겠죠. 그래서 그들 둘 다를 위해서. 그들 둘 다는 Fly Guy와 Buzz겠죠. 를 위해서 퍼즐을 만들었어요. 뭐 이제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Buzz made costumes. Costume은 복장이에요. 의상. 옷은 clothes죠. 옷은 clothes. Costumes는 의상. 뭐 할로윈 의상 있죠. 특별히 뭔가를 위해서 만드는 의상을 costume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For both of them. 그들 둘 다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프랑켄슈타인 캐릭터예요. 예. 좀 무시무시해요. Buzz가 만들었어요. A drawing. Drawing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 For both of them. 그들 둘 다를 위해서. Finally, 마침내 Buzz가 말했어요. 요거 따옴표 있죠. 이거는 Buzz가 얘기한 거죠. Time for bed, fly guy. Time은 시간이죠. 잠잘 시간이야. 원래는 bed가 침대죠. 근데 침대 시간이야 좀 이러면 이상하죠. 침대 우리가 왜 가요? 그 자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시간이야. 뭐 time for lunch 하면 점심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되겠죠. 뭐 time for English 했어요. 그러면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야 이렇게 되겠죠. Fly guy said busy. 예. Fly guy가 busy 이렇게 얘기했는데 busy는 무슨 뭐 그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As 이게 지금 두 문장이죠. 여기 여기까지가 한 문장,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는 문장. 그러니까 as가 뭐뭐 하면서예요. 뭐뭐 하면서 뭐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걸어가면서 하면 반드시 뒷문장이 따라오겠죠. 밥을 먹으면서 TV 봤다. 뭐 걸어가면서 음악을 들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버즈가 잠이 들면서. 버즈가 잠이 들면서, 예. He wondered.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죠. 요렇게. 그래서 버즈가 잠이 들면서
그 다음 문장 He, 그가 wondered, 궁금했어요. 그 궁금한 내용이 이 따옴표죠. What is fly guy making? Fly guy가 뭘 만들까? 자면서 late that night. late은 늦은이에요. that night 하면 that은 원래 저것이시죠. 저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것 밤이 아니라 그날 밤이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늦은 그날 밤에 a strange light. strange는 이상하니요. 이상한 light 불빛이 woke up 깨웠다. 아, buzz를 아, 만약 이 버즈가 없다고 치면 뭐 예를 들면 I woke up 하면 내가 일어났다죠. 아, 내가 일어났다. 근데 이 wake up이 일어나다인데 이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오면 일어나다가 아니라 깨우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mom woke up me 하면 엄마가 나를 깨웠다. 근데 여기서는 strange light 이상한 불빛이 버즈를 깨웠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Fly guy was making something in his laboratory. Laboratory. 요거 발음을 조금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사전 찾아줘서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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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boratory.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발음은 반드시 여러 번 따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발음을 내야 돼요. 그래서 laboratory. laboratory. 이렇게 반드시 혀에서 기억이 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laboratory. 그래서 fly guy가 만들고 있는 이었다라는 것은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무언가를 in his laboratory. 그의 연구실에서 이렇게 뭔가를 아주 신나게 만들고 있죠. He was, 그가 이었다, make가 만들다인데 making하면 만들고 있는 이었다는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뭐를 monster를, 괴물, 예, 무시무시하죠. 예, 그래서 깜짝 놀라죠, 버즈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면서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